안녕하세요. 오늘은 권진경의 강변연가 A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투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이제 멜로디가 미도에서 하는데 목각춤 마디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A 코드 잡은 상태에서 미 여기는 4, 3 그냥 미 하고 도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고 이제 약하게 미도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4, 3 치고 이제 첫 번째 마디가 A 코드에서 도 라시도 도시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A 코드 근음 5번하고 멜로디 도 2번 줄을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점 2분음표라 얘를 8분음표로 쪼개면 총 6번을 쳐주는 거죠. 3박이기 때문에 점 2분음표는 그 뒤에 붙는 점이 그 앞에 음표의 길이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동그랗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2분음표가 두박 길이잖아요. 두박 길이에 그 점이 붙었기 때문에 반박. 요거 두 박에 반이 한 박이죠. 한 박이 더 추가가 돼서 세 박이 되는 거예요. 점 4분음표는 4분음표가 한 박이기 때문에 그한 박에 반이 점에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 반이 되는 거고.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일단 이제 도가 세 박이기 때문에 총 6번을 쳐주는 거죠. 오이, 3, 4, 2, 4. 그 다음에, 라시도. 라는 여기 3번 줄, 시는 요 약, 세 개를 띄워줘야 되죠. 라시도. 띄었다가 다시 붙이면. 라시도. 여기는 도샵이 되는데요. 원래 A키가 파, 도, 솔에 샵이 붙기 때문에, 파라, 도, 하고 솔이 나오면 멜로디에 솔샵, 파샵, 도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도샵이 눌러졌죠. 도, 라시도 이게 첫 번째 마디고 두 번째 마디는 E7에서 토시시 솔라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라시도에서 도를 쳤죠. 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도를 또 멜로디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E7의 근음 6번하고 6번 2번을 동시에 쳐주는 거예요. 6이 동시 치고 도 그래서 바로 띄워주면서 이때 E7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3번, 5번 잡고 시, 시를 치고 여기서 도, 시, 시, 사, 삼, 사 뒤에 네 바퀴이기 때문에 도, 시, 시, 사, 삼, 사 그다음에 솔라시, 솔라시는 3번 줄 해머링으로 솔라시 시는 2번 줄 쳐주면 되죠. 솔라시 그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미, 도, 라시, 도, 그다음 E7으로 가기 전에 근음 6번을 쳐주고 도, 시, 시, 사, 삼, 사, 솔라시 그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D 코드에서 시랄라 라파미 해서 가는데 시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약재는 떼어준 상태에서 D 코드의 근음 4번하고 시 2번 줄 사이 동시 쳐주고 시라 라사삼사 시라 라칠 때는 두 박이기 때문에 삼사삼사 그다음에 다시 라 파미 가죠. 그러면 라는 여기 3번 라파 파는 1번 라파네 번째 마디로 가서 E7으로 넘어가요. 미. 미가 세 바퀴리만큼. 6, 1, 동, 사, 3, 4, 2, 4. 그 다음, 미, 레. 미는 1번. 레는 여기 3플레이 2번 줄. 레를 눌러주셔야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D 코드에서 시랄라 라파미 미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지는 떼어준 상태에서 근음 4번하고 2번 시 시라 라 라파 E7으로 가서 미 다섯 번째 마디는 A 코드에서 도 도레미 솔 이렇게 넘어가는데. 도가 또점 2분음표예요. 그럼 6번을 쳐주는 거죠.
근음 A 코드에 근음 5번 하고 도 2번 오이 동사 삼사 이사 그리고 도레미 할 때는 여기 도가 눌려져 있죠? 도에서 슬라이딩을 해서 도레까지 치고 미는 1번 줄 도레미 1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가 C샵 마이너랑 D 코드가 나와요. C샵 마이너에서 솔, 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4플랫에서 바렐 되고 2번, 4번, 3번 이렇게 잡아주는 게 C샵 마이너죠. 그 다음에 근음은 5번에 여기 이제 솔을 쳐주는데 여기가 점 4분음표예요. 그럼 3번을 쳐주는 거죠. 솔이. 그러면 6, 5, 1, 동, 사, 3. 그 다음에 파는 여기도 파샵이에요. 파, 도, 솔에 샵을 붙여준다고 그랬죠. 멜로디에. 그래서 5, 1, 동, 사, 3, 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D 코드로 넘어가서 파, 마, 파. 이렇게 돼요. 4, 1, 동, 4, 1, 동, 3. 그 다음에 다시 나는 3번, 1번 줄, 파. 이렇게 되죠. 여섯 번째 마디가 다시 4플랫을 봐야 되고, 2번, 4번, 3번 잡은 상태에서, 솔, 5, 1, 동, 4, 3, 파샵, D 코드로 가서, 파, 나, 파. 돼요. 그럼 다섯, 여섯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도,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가 미, 여기는 미, 비도시 가는데 A 코드에 근음 5번하고 미, 1번 줄. 근데 여기가 점 2분음표라 이렇게 5, 1, 동, 4, 3, 4, 2, 4 그리고 미는 4번 줄이죠. 미도 4번, 2번. 여덟 번째 마디는 E7에서 시, 미, 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근음 6번하고 시 4, 3, 4, 2, 4 그리고 미를 쳐도 되니까 여기 4번 줄 눌러주고 미, 시, 4, 2 7, 8번째 마디 붙여서 보여드리면 미, A 코드에서 미, 4, 3, 4, 2, 4 미도, 시 아홉 번째 마디가 D 코드에서 라 그리고 D 마이너 6 코드로 나오는데요. 시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단 D 코드에서 근음 4번하고 라를 쳐줘야 되니까 멜로디는 여기 3번 줄이죠. 4, 3 동시 쳐주고 4, 3, 동, 4, 3, 4. 네 번. 2분음표니까 둘, 셋, 넷. 그다음에 시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약지를 떼어주고 근음 다시 한번 5번. 4번하고 2번을 쳐서 4, 2, 동, 4, 3, 4 마지막이 이제 A 코드에서 라 해서 노래로 들어가요. 그러면 근음 5번하고 라 멜로디 3번 줄이죠. 4, 3, 4, 2, 4 아홉 번째, 열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라 들어가는 거죠. 그대 나를 멀리 떠나 가신대도 그대 못 잊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 전주 부분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미 처음에 미라시도 E7에서 여기는 도시시 솔라시 D 코드로 가서 시랄라 라파 E7에서 미미레 A 코드에서 도
다시 한 마이너 해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